자, 하다나 부티크 호텔에 왔어요. 여기 호텔 주변이 보시면은 좀 큰 길가에 있어요. 그러죠. 그 길가 여기가 전부 다 그 코리아타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식당이라든지 무슨 뭐 한국 슈퍼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나름 좀 편리해요. 땡큐. 자, 지금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 이거 로비구나. 아, 여기 옆에는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1층에 있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라. 진짜. 자. 그럼 땡큐. 오케이. 그러니까 체크인할 때는 어느 호텔이나 똑같아. 이렇게 패스포트 주고 이게 앉아 있으래요. 아, 위치가 대로변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걸어가면 미케 비치, 이쪽으로 걸어가면은 그 이제 시내 나오는 한강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고. 아, 물티슈 냄새도 좋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몬그라스 냄새. 머핀은 일반적인 머핀인데, 아, 이 웰컴 드링크는 진짜 맛있네요. 이 과일이, 과육 같은 게 좀 씹히네요. 안에 뭐가 있나 봐. 다 프로세스 끝났나 봐. 이제 저 부킹 이제 확인해 준다고 하고. Tea and cake. Free from 2 p.m. to 6 p.m. The lobby. 아, here. Yes. 아. Okay, thank you very much. 자, 이 더운 나라에서 참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는 거. 네. 기분 좋죠. 옆에는 무슨 뭐 이런저런 수분이어를 파는 것 같아요. 나가볼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나가보면 정문 바로 옆으로 뭐가 좀 아까 여기 좀 외국인들이 앉아서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네, 이렇게 있어요. 수영장이 재밌네. 이 베트남 또 우기 때 또 비가 조금 자주 내리기는 하는데 그때 우산이 없으면 좀 난감하죠. 그래서 여기 우산도 이렇게 빌려주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부담되는 게 나가서 또 잊어먹으면 물어내야 되니까 좀 우산 있는 건 좋네요. 그죠? 인당 8,000원. 아, 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제가 좀 체크인 시간보단 좀 일찍 왔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라고 해서 네, 방 됐다고. Breakfast time from 6:30 to 10. Where? 11th floor. 했더니 네, 제 얼굴 보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네요. 자, 이게 제 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딜럭스 룸이고요. 커튼이나 한번 쳐볼까요? 관리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호텔이 막 그렇게 막 5성급처럼 큰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는 이런 전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렇게 큰 길이 있죠. 그렇죠? 킹사이즈 베드죠. 상당히 커요. 4명이 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가구들이 있고요. Okay. 뭐 대충 다 아시겠죠? 뭐 커피하고 티하고 저런 건 다 공짜고 물하고. 근데 미니바에 있는 거는 공짜 아니다. 그다음 저기 컵라면도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하고요. 뭐 여기는 딱 저 키를 꽂자마자 이렇게 바로 CNN이 나오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호텔마다 뭐 어떤 데는 그냥 키만 꽂으면 여기 키만 꽂으면 다 되는데 요 핫워터 요기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눌러야지 뜨거운 물이 나와요. 요거를 안 누르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죠? 화장실. 전 욕조 있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거 좋죠. 그리고 다낭이 겨울에는 조금 진짜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쌀한 거의 봄 날씨 정도, 뭐 해가 안 뜨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 나무로 만든 저 발판은 뭐지? 아, 애기들 올라가라고 하는 건가? 아, 다리 짧은 저를 위해서 올려놓은 것 같기는 해요. 샤워 커튼 있고. 좋네요. 아, 관리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제 방이에요. 저는 이제 방에서 머무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방에다 나가서 이거 하나 남았다고 해서 저한테 무료 업그레이드도 해주네요.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Bye bye. Okay, thank you.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 한 2리터짜리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오하오 라면도 두 개가 보여요. 커피는 G7인데 이거는 블랙 커피는 아니고요. 그거 뭐야, 우리나라 그 다방 커피가 지금 프림 섞여져 있고 설탕 섞여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민들레차인가? 네, 민들레차 두 개 보이고. 가격 보니까는 라면은 25,000동에 1,250원. 그리고 프링거도 있네. 35,000동. 다싸니 500ml 물 만동 500원. 코카콜라 1,250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맥주 뭐 1,250원.
괜찮죠? 그런 거 봐요. 어떻게 그런, 아, 이렇게. 이렇게 냉장고 안에 열면은, 나름 세팅을 잘 해놨어요. 위에 프링글스 두 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라루비어 맥주 있고, 하이네켄, 콜라, 세븐업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니커, 네, 초콜릿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싸니 생수불 4개 있어요. 와, 배딩은 완전 새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썼던 거 다시 빨아서 쓰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베개 커버나, 뭐, 이불보나, 오, 너무 깨끗한데? 룸 서비스 메뉴도 있네요, 보니까. 뭐야? 뭐, 에피타이저 있고, 수프하고, 뭐, 면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코스도 있어요. 대충, 여기 메인 코스가 아무리 비싼 게 봐도,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디저트도 있네. 디저트는 4,500원, 스파게티도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야, 이 수전도 아주 디테일. 정말 반짝반짝하게 닦아놨죠. 이런 거. 이런 게 저는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보면은 컵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오른편, 왼편에 비누 하나 보이고요. 샤워캡, 세니테리백, 그 다음에 기파게 등등 있어요. 변기 역시 깨끗하게 닦아놨고 수건 이렇게 있고요. 큰 거 두 개, 작은 거 두 개. 이 호텔 10층에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비유트 스파라고 해서 마사지 해주고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자, 맨 꼭대기 층에 있는 식당을 한번 올라와 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여기에서 내일 아침 식사 하는 것 같고요. 뭐 여기에는 이제 음식 같은 게 진열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서 식사를 먹겠고, 밖에도 있어요. 밖에도 한번 나가볼까? 와, 밖에 나오면은 또 이런 멋진 전망이.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사용하고 있는 이 제 무비 카메라가 그렇게 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경이 실제로 보는 거는 진짜 이쁜데 여기에 찍히는 거는 그렇게 이쁘게 찍히지가 않거든요. 지금 저기 네온사인 들어가 있는 거, 저게 빔펄 그 리버뷰가 그 아무튼 그거고요. 그 옆에가 다낭에서 제일 비싸다는 저 아주라 아파트. 그리고 저 바로 아래가 지금 빔펄이 아니라 뭐 빈컴 센터가 있어요. 저기에 이제 큰 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식당도 되게 많고 많아요. 걸어갈 만해. 여기서 한 300m 네, 정도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아래쪽으로는 이제 용다리도 보이고,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아래 전망도 한번 볼까? 아래 전망도 좀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한국 무슨 뭐 식당이고 무슨 마트고 뭐 이런 게 꽤 많이 보여요. 뭐 기념품 가게고 뭐고 이렇게. 그리고 저쪽으로 지금 이 화면 보이시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 5,600m? 네, 걸어가기엔 좀 그렇죠. 네. 가면은 미케비치예요, 바로. 그러니까는 이 호텔의 위치가 미케비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시내 동네하고 딱 중간 정도 있다 보시면 되고, 호텔 바로 앞에는 이렇게 한국 코리아타운이 있는 동네예요. 밤에 심심해서 로비에 내려왔는데 와, 여기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네요. 조식은 이렇게 돼요. 아, 아침이라 일단은 쌀국수,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요거트, 뭐 면, 그 다음에 달랏에서 예전에 무슨 뷔페 같은 데 간 적 있는데 이런 옥수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야채가 많은 데니까. 삼겹살, 뭐 간장조림 같은 거, 소세지, 김밥도 있어요. 보이시죠? 김밥. 그리고 이 빵에다가 이거는 무슨 그 뭐 바나나 잎에 싼 무슨 떡 같은 건가, 고기 같은 건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항상 먹는 죽. 요 정도? 근데 여기 쌀국수는, 호텔에서 주는 쌀국수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이 사람들이 그, 뭐랄까, 좀 센 맛, 향신료 이런 거를 많이 넣는 데가 좀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우, 나름 괜찮네요, 여기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쌀국수에 아주 살짝 향신료가, 베트남 향신료가 더 들어간 거. 거부감은 없는 맛이에요. 고기도 괜찮고. 그리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이거 넣어서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패션프루트 주스 가져왔어요. 자, 그럼 저는 또 맛있게 이런 풍경을 보면서 먹어보도록 하죠. 맨날 다른 데서 스크램블만 먹다가 에그 베네딕트를 시켜봤어요. 식빵이 이제 올라가 있고 색깔은 나름 비슷비슷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먹다 보니까 이거 주문했더니 여기 일하시는 분이 가져다 주시네. 고맙게도. 이거 그냥 맨빵인 줄 알았는데 한입 먹어보니까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이런 빵을 지금 이거는 좀 작은 버전인데 베트남 다니시면은 길거리에서 빵집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호빵 파는 기계 안에 이런 거 이거보다 좀 사이즈 큰 걸로 있어서 팔거든요. 네, 나름 꽤 맛있어요. 이렇게 갈은 돼지고기에다가 메추리알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아 이 집이 요게 있었네. 요거 아침에 먹기에도 진짜 좋아요.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수기 때 다낭에 오시면은 그냥 내가 이 식당 다 전세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뭐 옆에 보면은 저는 지금 그 모히또를 시키기는 했어요. 뭐 모히또도 알코올 들어간 거는 3,500원. 그 다음에 알코올 안 들어간 거는 뭐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고요. 자, 저는 모히또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 5만 동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에.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시켜먹는 모히또. 알코올 들어간 거는 1,000원 더 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패션프루트 모히또래요. 맛있겠죠? 요거 한잔 먹으면서 야경이나 보고 놀아야겠어요. 자, 저의 둘째 날 주식이에요. 크게 큰 구성의 변화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케이크가 되게 맛있는 게 오늘은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이따가 디저트를 먹을 거고. 일단 고구마, 요거 고기 들어가 있는 빵, 그 다음에 치즈햄 한 덩어리씩 갖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샐러드. 고구마 있는 게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옆에는 오랜만에 오믈렛 시켜봤어요. 야채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뭐냐면은 죽이에요, 죽. 저는 호텔 조식 중에 죽이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 집은 또 뭐가 있냐면 이 고기 요 갈은 거, 이거 간장에 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섞으면 소고기 죽 되는 거 아니야. 맛있겠죠? 아, 아침엔 죽이 최고더라고요. 홍콩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을 먹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침에. 자, 그럼 저는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